네, 오늘 한반도 위기 관리 TF 당대표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는 첫 회의입니다. 한반도 위기 관리 TF는 두달 전에 당대표님과 우리 당 지부에서 한반도가 위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 TF를 만들어서 위기를 관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은 국방위 국회의원 위원들과 정보위의 간사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 대표님 모시고 첫 회의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당 대표님께서 불의의 테러를 당하셔서 어려워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실제 당대표님 이런 테러를 당한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 안보에 큰 해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보는 안전보장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3월 위기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대규모 훈련이 있는 데다가 총선 전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은 말폭탄 잔치를 벌이며 평화의 안전장치였던 9.19 군사 합의를 버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며 한반도 위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편가르기 외교, 안보 정책이 주변국을 갈라치게 하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는 위기입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안보 전문가들이 지금 이곳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모든 분야에서 대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되는 안보 참사와 통제 불능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안보 무개념, 안보 무능, 안보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윤 정부는 남북 평화의 공간을 지워버렸습니다.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남북 완충 구역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를 무장 해제 혹은 안보 포기로 왜곡하고 군을 모욕했습니다. 둘째, 윤 정부가 평화 공간만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도에서 독도를 지웠습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재에 들어간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했고 분쟁 지역으로 명시해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독도를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 군 장병들에게 국토를 수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윤 정부는 군 기강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군 사기를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방부 건물과 간사를 빼앗아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젊은 해병대원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히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계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경로와 외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끝난다면 군에서 더 이상 원칙과 상식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춰주는 편법과 요행만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정부는 외교 참사로 한반도 정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철진한, 한참 지난 이념과 진영 논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목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극한 대립을 원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안보와 대북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디 정권 수호, 김건희 수호가 아닌 대한민국 평화 수호에
전념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안보 참사를 용인하지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